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레이첼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더 윌로비 프로젝트 사이트에 나와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총 87개의 타운홈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16개의 페이지 1 유닛들만 올해 8월 입주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 윌로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인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윌로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주소는 20335 70A 에비뉴입니다. 주변에 여러 초등학교와 아리마운틴 고등학교, 윌로비 타운센터와 윌로브룩 몰 등 학교와 상권이 두루 갖춰져 있는 곳인데요. 뿐만 아니라 하이웨이 1으로부터 근접하여 출퇴근하시기에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QRD라는 개발사는 로어 메인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랭리 다운타운에 위치한 텐덤과 펄컨 펄크라는 두 개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력이 있는데요. 랭리뿐만 아니라 메이플리치, 포코, 서리 등 여러 도시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수십 년 경력의 개발사입니다. 그럼 이제 프레젠테이션 센터 쇼룸을 한번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충분한 넓이의 사이드 바이 사이드 가라지가 만들어진 C플랜은 차 두 대를 주차하고도 공간이 여유로워서 자전거나 골프채 같이 부피가 큰 스포츠 용품을 보관하시기 용이합니다. 가라지 뒤편으로 작은 정원이 마련되어 있고 게스트가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입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특수 재질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뛰어난 외벽이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2층의 가족 공간은 오른쪽으로 주방, 왼쪽으로 다이닝과 리빙 공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C플랜은 아일랜드가 앞쪽으로 나와 있는 L자 모양 주방인 반면 페이즈 1에서 판매할 A플랜은 벽쪽으로 붙은 L자 모양 주방입니다. 주방 옆으로 작은 발코니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발코니 덕분에 작은 창문이 아닌 문을 열어서 환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방의 모든 가전제품은 삼성 제품으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넓게 트여있는 거실은 채광 효과가 커서 더욱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화장실은 샤워 공간이 없는 0.5 베스인데도 불구하고 수납장을 둘 만큼 여유롭습니다. 거울 옆의 조명은 유닛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템입니다. 베드룸 또한 전면 창문을 이용해 아이방으로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프라이메리 베드룸 오른쪽으로는 넉넉한 옷장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빌트인 올게나이저들은 모든 유닛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화장실에는 더블 싱크 뒤로 반투명 창문이 있어서 화장실에서도 햇빛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창문의 아래쪽이 열리기 때문에 환기에 도움이 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루프탑은 한층의 전 면적을 사용한 만큼 넓은 공간을 자랑하는데요. 지인들과 바베큐 또는 파티를 즐기기에 부족함 없는 공간입니다. 지금까지 C플랜의 쇼룸을 자세히 둘러보았습니다. 1500스쿼어피트가 넘는 실제로도 큰 플로어플랜인데요. 넓은 창문들 때문에 채광이 좋고 개방감이 극대화되어서 싱글하우스만큼이나 넓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족분들이나 지인들과의 모임이 잦은 분들께 적합한 타운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플랜 B의 쇼룸을 한번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여기는 텐덤인데 1452에요 그리고 이제 3개의 베드룸, 그 다음 2.5니까 옆에 거랑 거의 비슷한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일반적인 그 텐덤 타운홈보다는 넓은 느낌이 확 들어요. 지금 1400이면은 다른 데보다 한 2-3배 넓기 때문에 한 층이 좀 크게 나온 느낌이 되지 않을까. 여기가 지금 리빙 공간이고요. 그 옆으로 작은 발코니가 있네요. 여기 바로 가든 보여요. 이쪽에 보시면 L쉐입 키친이 있군요. 모든 어플라이언스 삼성이고 발코니가 없지만 그래도 창문이 있어서 설거지하면서 밖에 누가 있나 볼 수 있고 아무튼 이걸로 창문으로 이제 환기를 시킬 수 있다는. 여기 보면 게스트 화장실이 있어요. 하얀 색깔 타일, 요거는 이제 모든 유닛에 포함된 전구.
위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출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넓게 뚫린 통창문이 있고요. 침대 옆으로 이제 채광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여기에 화장실이랑 옷장이 있는데 옷장 안에 있는 이 오르게나이저들은 모든 유닛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 미닫이 문 너무 부드럽고 좋은데? 자, 이 화장실에는 여기는 이제 욕조 대신에 샤워실, 그 다음에 여기 양쪽에 이렇게 더블 싱크 뒤로 메디슨 캐비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수건 걸고 손 닦을 거. 자, 이제 마지막으로 루프탑을 구경하러 가봅시다. 오, 넓다. 샌드맨이니까 조금 내로우하긴 한데요. 이쪽에 와보시면 파티하고 바베큐하고 이러기엔 너무 부족함 없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그럼 가장 중요한 가격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드 바이 사이드 가라지 스타일인 A플랜은 159,900불부터 텐덤 가라지 스타일인 B플랜은 949,900불부터 시작입니다. 디파지 스트럭처는 계약 시 5,000불 그리고 7일 이내에 5,000불을 제외한 10%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모든 가라지에는 EV 찰저가 러프트 인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페이즈 1의 예상 완공일은 2023년 8월입니다. 페이즈 1의 16개의 유닛에 하나여 한시적으로 만불 가량의 에어컨이 무료로 들어가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더 윌로비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학교와 상점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하이웨이 1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넓고 개방감이 있는 그리고 채광이 좋은 그런 플로어 플랜으로 지어진다는 특징이 참으로 좋았는데요. 만불가량의 에어컨이 들어가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스티반 부동산 그룹의 레이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그래요.